한국화하면 수묵사군자나 산수화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 한국화는 더 다양한 주제,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한 손에 햄버거를 든 한복 차림 여성이 빨대를 젓가락 삼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습니다. 스노보드를 즐기는가 하면 눈앞에 놓인 형형색색의 하이힐에 넋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21세기형 풍속화라는 얘기를 듣는 한국화 작가 김현정의 내숭 시리즈입니다. 우아한 옷을 입고 우아하지 못한 행동을 해보자, 격식을 차리지 않은 행동을 해봄으로써 한번 이게 되게 재미있겠다라고 소재를 잡았었어요. 20위에 얇게 색을 입히고 한지를 붙여서 완성했는데, 현대적 소재를 그려내면서도 배경을 생략해 여백의 미를 강조한 방식은 18세기 김홍도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표적인 서양 문화인 디저트도 한국화 기법으로 표현됐습니다. 컵케이크 속 그림은 모란 꽃잎으로, 아이스크림은 물결 무늬로 민화적인 요소를 가미해 한국의 멋을 살렸습니다. 민화가 저희 자생적으로 발달한 최초의 시팝아트라고 보거든요. 옛날과는 또 다른 현대적인. 다양한 소재에 한국의 정서를 담은 젊은 작가들의 한국화. 한국화의 변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작품이 완판될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